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딱 봐도 뭔가 뭐 화려하고 어려워 보이는 네. 인터페이스를 갖고 나왔죠. 그 제가 저희가 오늘 날짜로 지금 21일인가요? 네네네. 21일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인스타그램에 친한 동생이 이걸 뭐 선물 받았는지 뭐 올렸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걸 리뷰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인스타에다가 윤종 씨 지인이 올렸다는 얘기죠. 네. 네, 별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걸 좀 그러면 오늘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뭐 고맙다라는 글로 봐서는 아, 며칠 됐고 뭐 선물 받은 거 같고 아, 그렇군요. 뭐 이걸로 뭐 스트링 열심히 작업해 보겠다는 거 보니 요거를로 이제 뭐 오토메이션하고 이런 거 편하니까 그쵸, 이렇게 네, 좀 그렇지 활용을 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페이더가 확실히 좋은 게 오토메이션을 할 때 손 오토메이션을 이걸 이제 라이트로 해놓고 그냥 쓰면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읽어지잖아요. 그게 진짜로 편한 게 오토메이션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걸 하려고 이걸 그리는 걸로 하면 얼마나 편할까 싶어갖고 제가 뭘 샀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타블렛을 내가 사면 이걸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타블렛 샀어. 돼요? 근데 타블렛을 엄청 비싼 걸 살 게 아니면은 타블렛이 싼 거는 감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 되게 페이더를 가지고 아니 뭐 애초에 볼륨을 가지고 오토메이션을 한다라는 거 엄청나게 디테일한 표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디테일한 거야. 그래갖고 한 5만 원짜리 타블렛을 샀다가 너무 싼 걸 사긴 했지.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그거 나중에 뭘로 썼냐면은 서명, 웹 서명할 때 그걸로 그냥 이름 쓰고 그냥 그거 따는 거 했는데 아 진짜? 나중에는 이제 갤럭시 노트를 사니까 서명도 그게 훨씬 나은 거야. 노트가 여기서 한 다음에 그냥 파일 옮기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타블렛 5만원짜리를 뭐 완전 애물단지 떼고 버렸어 그냥. 그러다가 이제 아니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꽤 옛날 이야기인가 봐요. 꽤 옛날 얘기예요. 한 거의 6년 전 7년 아, 전 그러면은 얘기인데, 뭐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거 하는 게 마우스라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걸 했던 거였는데 뭐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냥 정말 전동 페이더나 이런 거 있는 걸로 하나 사고 그냥 마우스로 그냥 하자 하다가 마우스를 너무 잘하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마우스가 겁나 디테일하고 빨라져가지고 정말 척척척척척 막 장인처럼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듯이. 그렇게 된다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다들 그 불편함을 감수하다가 쓸데없는 거에서 달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마우스로 그 스트링 뭐 오토메이션 하는 거는 진짜 저한테 이제는 그냥 완전히 거의 숨 쉬듯이 하는 기능이 돼버려갖고 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페이더가. 근데 이거가 처음부터 뭔가 손에 익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또 진짜, 하나의 기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스트링 오토메이션 같은 거 할 때도 좋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영상음악을 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SOB 우리가 SOB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현장음 현장음에다가 이제 음악을 얹잖아요. 그 음악을 얹을 때 이 약간의 그 페이딩만 가지고 이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게 사실 오퍼레이팅에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영향이거든요. 그냥 보면서 그치. 근데 제가 그거를 뭐 해본 적이 없어갖고 제가 음악감독으로 방송국 가잖아요. 그럼 저는 오퍼레이터 역할은 못해요. 그냥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를 보내주고 가가지고 아 여기가 좀 줄면 좋겠네요 크면 좋겠네요 음악은 1안으로 갈게요 2안으로 갈게요 이걸 하는 거지 앉아가지고 이걸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애초부터 이거로 훈련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능도 지금 장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어쨌든 요 페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같이 다루게 될 요 인터페이스는 프리소노스의 IO 스테이션 24C입니다. 인터페이스와 DAW 컨트롤러를 하나로 뭐 이렇게 모은 제품으로 예전에 저희가 이 비슷한 걸 하나 한 적이 있는데 페이더 포트라는 그 기억나시죠? 네네. 그것도 이제 프리소노스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그 큐베이스에다 연동을 했을 때 뭐 약간 편법으로 이제 연동을 시켜가지고 간단한 그 기본 기능들을 보여드렸었는데 네. 잘 안 붙어가지고 저희가 네. 편법을 썼던 거였는데 오늘 저희가 맥에다 붙여보고 아 이걸 그때도 애초에 그냥 맥에다가 바로 붙일 거 그랬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깔았는데 바로 연동이 돼버렸죠. 네네. 사실 스튜디오 원도 아니잖아요. 로직인데 그냥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스튜디오 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 로직을 쓰고 있고 맥 기반이라면 그냥 꽂자마자 여기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쓰실 수 있다라는 네.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대신에 윈도우에 이제 큐베이스랑 붙였을 때는 약간 뭐 기능 이거 누르면 건반 소리 나요. 그러니까 뭐 건반 키들이 연동이 돼 있는 거야. 이거 딱 누르면 봐. 띵 소리 나고 막 이거 막 누르면 건반 띵띵띵띵띵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
잘 안 붙는 그런 컨트롤러인데 이 맥에다 붙였을 때는 문제가 없이 구동이 된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분명히 PC 유저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좀 개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PC. 이런 것들을 뭐, 뭐 드라이버나 아니면 확실하게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매뉴얼로 나와 있으면은 과정이 귀찮더라도 하면 되는데 옛날에 페이드포트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포트 큐베이스 이렇게 치면은 있었거든요. 그 붙이는 영상들이 막 맥키 HWI 막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그 리모트 컨트롤러로 붙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검색해봐도 IO 스테이션 큐베이스가 나오는 게 없어요. 저희도 이제 뭐 나름 유튜브 검색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해봤는데 없어. 약간 요즘에 느낌이 뭐냐면 약간 PC를 약간 건너뛰는 약간 느낌. 그런 약간 기분이 뭐야 있어요. PC 패싱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너네도 어차피 다 맥 쓰지 않나? 약간 이런 기본으로 다 하는 것 같아. 도대체 뭔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갖고 저희가 맥에다 붙여봤더니 바로 이 기능이 거의 그대로 사용이 될 만큼 네. 연동이 잘 됐다. 그래서 오늘은 맥 기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상에서 한번 설명 볼게요. 자 버즈비에서는 지금 48만 3천 원의 가격이 올라와 있네요. 떨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듀싱에 필요한 모든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하나의 곡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음악성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코딩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고 뭐 디지털 오디오 디바이스의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두 개의 XMX 마이크 프리앰프와 24비트 192kHz의 고해상도 AD 컨버터로 다양한 레코딩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제 100mm 터치 센서티브 모터 페이더가 탑재가 되어 있어 갖고 이게 실시간으로 징철컥 징철컥 이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징청? 옆에다가 놓고 보면은 네, 징철컥이 아주 보고 있으면 흐뭇하잖아요. 내가 좋은 거 산 거 같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디바이스 하나로 컨트롤러 및 인터페이스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엄청 비싸지 않고 이거 보이시죠, 지금 페이드 움직이는 거. 제가 좀 이따가 뭔가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어. 미리 좀 세팅을 해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막 움직여. 디테일해. 네. 자, 여기 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 나와 있는데 115dB 뭐 적당한 다이나믹 레인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레코딩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스튜디오 1. 아, 스튜디오 1 아티스트를 함께 주는군요. 그래서 애초에 아티스트를? 여러분들 네. 데모일까요? 뭘까요? 아티스트면은 조금 기능이 적은 걸걸요, 아마? 네, 그래서 스튜디오 1 아티스트 DAW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튜디오 1을 깔면은 뭐 윈도우에서도 이게 조금 더 기능이 잘 붙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가 스튜디오 1을 다룰 수 있는 지금 뭐 그게 없어가지고 네, 뭐 일단 가지고 있지도 않고 네, 저는 로직이고 큐베이스 뭐 로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1을 저희가 확실하게 이럴 때 리뷰를 못해드리는 점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이렇게 외관의 뭐 기능들 지금 나왔는데 본 김에 외관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자, IO 스테이션 24C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은총 씨가 지금 페이더를 조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100mm짜리의 페이더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버튼들, 솔로 뮤트, 뭐 암 버튼, 쉬프트, 바이패스, 터치, 라이트, 뭐 리드 뭐 다 있습니다. 이쪽에 돌아갈 수 있는 엔들리스 노브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 가장 많이 쓰는 버튼들, 그리고 이쪽에는 노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고 경사도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좀 편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좋습니다. 네, 인체 공학적인 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워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USB 그리고 아답터, 풋 스위치, 헤드폰, 아웃풋, 멀티 인풋 이렇게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네, 외관 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공되는 뭐 플러그인들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다이나믹 레인지가 마이크로폰에서는 107, 인스트루먼트 인풋에서는 110, 그리고 라인 인풋에서 114, 그리고 메인에서 109, 메인은 라인 아웃풋에서 109, 헤드폰 아웃풋에서 107. 뭐 되게 높지는 않죠, 그죠? 네, 여기 있습니다. 디지털 오디오에서 ADC, DAC, 115, 11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게는 1kg.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다음 시간에 사운드를 들을 거니까 오늘은 어떻게 연동이 되었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은총 씨 지금 맥에 로직으로 연동을 해놨고요. 잘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가죠.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멈춰볼까요? 멈췄습니다. 그리고 네. 되감기 꾹 누르면 그쵸. 앞에까지 가죠. 네, 그럼 레코딩을 누르면 레코딩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마이크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레코딩 누르셨죠? 레코딩. 지금 마이너스 뭐 이렇게 엄청 멀리 갔어요. 그 아. 하셔가지고 이제 곧 나타날 건데 그렇군요. 이제 곧 나타납니다. 이제 0으로 옵니다. 이제 왔어. 이제 네, 왔어. 이제 갔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세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들어와? 마이크에다가 해놓은 거 맞아? 아 48 안 켰구나. 아 48 안 켰구나. 자 48 네. 바로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로 이렇게 뭐 요걸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느냐? 자 채널 보시면은 채널을 선택해 볼게요. 채널. 오 이거 뭐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오,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페이더를 다르게 네, 해놓으셨군요. 네. 네. 그럼, 볼륨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 옮기면. 자, 올려볼게요. 또. 오, 내려와. 야. 또 이거. 난리 나죠. 이재미. 요재미. 자, 펜 눌렀습니다. 어, 되죠. 네, 아, 이렇게 펜이. 지금 아, 보시면 지금 저 녹색. 네. 크, 음악 장난 아니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클릭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을 누르면은 펜 밑에 있습니다. 네, 클릭을 누르면 클릭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클릭 활성화. 이제 그럼 이제 재생을 한번 누르고 흠색? 그다음 클릭을 누르면 어, 클릭 소리 들어오는 거. 와, 난리 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각종 볼륨들 조정해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언두 프리 이거 언두랑 리두 하면은 언두 네 방금 전에 했던 거 리두 방금 전에 했던 그 여기서 했던 행위를 한 번 더 반복을 네네. 해주는 네 그리고 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솔로 뮤트 들어왔죠? 네 솔로 뮤트 해야 안 되죠? 뮤트 어 뮤트 됐죠? 네 뮤트 됐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한번 솔로 눌러볼까요? 솔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채널 솔로 들어왔고 뮤트 들어왔고 뮤트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팅하실 수가 있고 이건 이제 루프 기능이 되겠죠? 네 루퍼 아, 다 되네 다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또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이거 오토메이션을 제가 만져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라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라이트를?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대충이라도 말이라도 좀 해볼게요. 녹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녹음 한번 뭐 말이라도 한번 하죠 뭐. 네. 이렇게 말을 할 건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녹음이 되는 요 짧은 구간을 오토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정지 아이고, 눌러서 정지 누르고 그렇지? 자 다시 돌아가고요. 쇽쇽쇽 돌아간 다음에 자 제가 네. 오토메이션 일단 켤게요. 켜고 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오토메이션 자체를 여기서 라이트로 해보겠습니다. 라이트를 누르면은 그 한번 다시 꺼 해봐. 자 라이트 한번 눌러볼게요. Warning, right mode. 오 뭐야? 라이트 눌렀어요 지금. 어, 네. 오케이 해주시면 되나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 됐어. 잠깐만 그러면 터치로 한번 바꿔봐요. 터치 왼쪽에 터치 있잖아. 터치. 오. 오. 바뀌어. 오 대박이다. 라이트. 라이트. 응 아까 경고 어. 표시 떴으니까. 네, 가볼게요. 네. 이제 형 해보세요. 재생. 어. 재생 눌렀어요? 네 재생 가라. 아 형이 또 너무 멀리 보니 마이너스 7까지 보냈어요. 아 네 왜 이렇게 멀리 갔어?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재생 가겠습니다. 네? 지금 라이트 모드인 거죠? 라이트로 다시 바꿔주세요. 네, 라이트 그리고 재생 갑니다. 여기서 제가 만지면 오, 예스. 실시간으로 예스. 엄마, 오 마이 갓. 오, 야 이거 봐 난리 났어.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완성. 이렇게 라이트 모드를 누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재생 한번 시켜볼까요? 오, 이거 봐. 난리 났죠? 말을 할 건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녹음이 되는 짧은 구간 오토메이션을 한번 오, 해보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야, 이거지 이거. 이거지. 아 이거 좋은데. 아 이거. 아 마우스 버리고 다시 일로 가야 되나? 아 근데 아 이게 아 너무 재밌어 이거. 요게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네, 요 기능, 네. 페이더 기능이랑 요 조작 기능이. 이런 조작이 네. 좋은데. 아주 근데 이게 큐비스랑 안 붙어갖고 나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 갑자기 아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갑자기 급심으로 캐졌나요? 예. 이거 그냥 나 컨트롤러로만 갖고 싶은데 한번 나도.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되겠어. 나도 이거 컨트롤러로 갖고 싶다. 재생 누르고 녹음 누르고 페이더로 이거 오토메이션으로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 앞에 있으면. 이거 있잖아요. 마우스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척척척척 그냥 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얼마나 좋아. 예스. 예스. 게임하니? 진짜 프로게이머처럼. 아 근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왜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붙네요. 네, 지금 오토메이션 지금 그림 대박이었죠, 그림 봐요. 네, 이거 정말 디테일하게 붙었습니다. 이게 마우스로 하려면 이지거리 하려면 아, 그렇죠. 뭐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물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거 얼마나 직관적이에요. 느낌 자체가 그쵸. 좋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피지컬 기능 오늘 다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실제로 사운드가 어떤지 또 녹음 세션을 통해서 네. 알아보는 실전편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오 스테이션 24시 2부. 2부는 실전편. 실전편. 그 실전편. 나 왜 갑자기 뇌를 멈췄지?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이번 시연곡 폴킴의 너를 만나 네, 시연곡 가지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